현장을 좀 보셨나요? 그때 관악경찰서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현장에서 일하다가 소식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풍치가 좋으셨는데 아프셔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셔도 저 간다니까 이렇게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아버지도 경찰관으로 명예롭게 퇴직을 하셨으니까 저도 아버지 뒤를 이어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의 무대는 늘 화재 현장이다. 그 현장을 누비는 그에게 경찰이라는 직업은 아버지와도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아침이 또 밝았다. 아침부터 과학수사계 사무실이 술렁이고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체의 일부분이 도착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네. 그 아마 나뭇가지에 뭐 추락 한 9분 능선 정도에서 발견된 그 시신인데 부패하고 건조가 좀 심해요. 그 중에 이제 신체 일부가 우리한테 그 의뢰가 된 거거든요. 신원 확인을 위해서. 타살 후 사체를 유기한 건지 자살을 결심한 건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이게 좌수네 좌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사체를 가까이 하는 일도 과학수사 요원이라면 마다할 수 없는 일. 훼손 정도가 심각한 작업도 가다롭다.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감식을 통해 죽음의 원인과 방법 그리고 시기를 밝혀내야 한다. 손가락이 너무 많이 건조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지문을 불려서 말랑말랑하게 수분을 흡수하면 또 고온 처리법이라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담그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한, 두 시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불리는 작업이 최소한 10시간부터 이틀 정도 꼬박 불려야 되고요. 길게는 한 일주일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순간도 있었지만 오랜 세월 감식을 해온 그들에겐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참혹한 사체 앞에서 과학수사 요원들은 죽은 자에게 말을 건다.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심정으로 임할 때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분이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살해당했는지 아니면은 뭐 자살했는지는 저희는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분의 신원을 확인해서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고요. 또 이분 가족들한테도 편하게 품에 또 보내드려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소중하죠. 오랫동안 방치됐던 죽은 자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뭐 이 세상에는 그 99. 몇 프로의 밝은 면과 또 좋은 사람들 밝은 면이 있지만 저희는 극히 일부의 그 어두운 부분을 저희는 이제 거의 직업으로 접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뭐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일도 그 어떤 억울함을 밝혀준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준다든지 뭐 이런 진실을 밝히는 그런 일에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더 현장 감식을 하게 됩니다. 예. 세상의 모든 범죄 현장 뒤편엔 과학수사 요원들이 있다.
이들의 무대에 멋진 세트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다. 그러나 근기와 전문성으로 묵묵히 사건의 진실을 쫓는 사람, 그들은 범죄 현장의 숨은 주역들이다.